올여름 김폭염에 벌 개체수가 늘면서 벌에 쏘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성육길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급히 구급차에 올라타고 통증을 호소하며 간이 침대에 눕습니다. 68살 김영근 씨는 지난 일요일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갑자기 땅벌에 목과 팔 등 15군데를 쏘여 혀 마비 증상까지 보였습니다. 20, 30마리가 그냥 이제 얼굴 쪽으로 확 덤비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한 그런 통증이 계속 있죠. 잠이 잘 안 올 정도로. 토요일에도 잡초를 제거하던 50대와 70대 남성이 땅벌에 쏘이는 등 이달 들어 도내에서 벌에 쏘여 119로 이송된 환자만 110명이 넘습니다.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의 번식기인 7월에서 9월간 119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러 갈 때 무심코 땅벌집을 건드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그 땅벌은 여러 마리가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20, 30배의 독을 우리가 이제 접촉할 수 있어 굉장히 치명적이다. 벌이 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검은색이나 짙은색 옷을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시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빠르게 도망쳐야 합니다. 벌에 쏘이셨을 때는 그 카드 같은 걸로 긁어내시거나 만약에 상황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그 차가운 물로 씻어내주시거나 얼음 진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추석 명절 안전하고 즐거운 성묘길을 위해 벌 조심이 필수가 됐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